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동대문에서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악가가 버스킹이라는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어디였죠? 88계단? 88 88계단은 저희 학교에 있는 한양대에 있었던 곳이죠. 아이고. 네, 저희는 이제 팔걸이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자고. 뭐. 팔걸이 듀엣의 버스킹. 듀엣의 버스킹 기대해주세요. 팔걸이 했어?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듀엣의 백인태, 듀엣의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첫 시작 해볼까 합니다. 저희 듀엣의 타이틀 그리울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노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버스크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받아줘야지. 사실 저희가 버스킹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고 한 10분만 오셔도 감사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려줄 곡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 나왔던 여러분 밀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와 원더케이에서 꼭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주분들이 계신데 공주는 잠옷 입고 이걸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그러면은 저희들의 마지막 곡 Time to Say Goodbye.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듀엣토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멋지게 파이트를 그리운 끝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 꼭 만들게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버스킹이라니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했고
이렇게 저희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항상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이런 기회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노래 많이 하자. 네. 열심히 할게요. 저희 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